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십상시 보고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가리켜 확인도 안 하고 몰아가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동향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일방적으로 근거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근거가 없는 일방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물꼬를 돌려 사태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쳐놓았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이 문건 진위와 유출에 대해서만 철저히 검찰 수사하라고 앵무새처럼 언급한 것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물타기 호도하는 것입니다. 늘 그랬듯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만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